남자들 그룹에서 막내는 조금 힘들지 않아요? 형들이 잘 챙겨줘요? 일단 멤버들도 뭐 잘 챙겨주고 근데 딱히 막내라는 생각이 요즘 안 드는 것 아, 같아요. 왜요 왜요? 형 같아요 본인이?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개인 생활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네. 저희는 아메리 스타일이에요. 나이 아메리 없어요. 스타일. 네. 오, 아메리 스타일. 아메리 동료 동료. 그냥 다 동료고 다 동등한. 유. 어 이유요? 유. 네 다 유. 에 유. 누가 뭐. 뭐 형이라고 뭐 시키지도 않고 그럼 제일 형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? 기분 나쁩니다. 네. 그죠 그죠.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요. 어떤 예. 면이 어떤 면이? 아 사실 네.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네. 굉장히 그 동등한 면으로 보기 때문에 네. 그 최고령자의 뭔가 그 뭐 형이 형보다 위에 얻어갈 게 없다는 거죠. 네, 제가 풀 데가 없으니까 아~ 네. 과반수 이상이 동생이기 때문에 아~ 상관없어요. 어, 사실 가끔은 저희도 온유 형한테 굉장히 미안하긴 한데 네. 또 온유 형이 굉장히 또 리더로서 네. 그 동생들을 또 이해해줌으로서 어. 챙겨주고 네. 어.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. 그러면 동생으로서도 좀 위로받고 싶으면 저 다른 그 연예인들이나 그룹의 형들이나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 있어요? 제가 친한 사람이 여 저기 엠블랙의 이준 씨. 이준 씨. 네. 친구? 아니요. 저보다 한 살 예. 한 살 많으시고. 네. 어. 또 여자분 중에는 김정란 씨가 또 그렇게. 아. 어. 그렇게 아껴 주시잖아요. 어, 그렇죠. 네. 부담스럽죠. 그 청담동에 그 청담동 부담스럽지 않습니까? 김정란 씨. 부담스럽진 않아요. 연락을 안 하거든요. 아, 그래.